다이어트와 숙면에 좋은 메론. 다이어트와 숙면에 좋은 메론. 메론 주성분은 물로 소변으로 독소가 배출되게 한다. 살을 빼고 싶거나 숙면을 하고 싶다면 메론을 먹어보자. 메론은 맛있고 청량감 있는 과일이다. 보통 여름에 많이 먹는 과일이지만 주물 때 먹어도 좋다. 이 글에서는 메론이 다이어트와 숙면에 좋은 이유에 관해 알아보자. 메론에 관한 것. 메론은 좋은 과일이다. 수박이나 호박과 같은 종에 속한다. 모래 같은 땅에 물을 많이 주면 잘 자라는데 여름철 과일로 여겨진다. 슈퍼마켓에서 흔하게 다양한 종류의 메론을 구입할 수 있는데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유럽과 미국 메론이 제일 인기가 많다. 보통 메론은 2파운드 정도의 무게로 색깔은 노란색, 동그랗게 생겼다. 메론의 과육의 색은 껍질 색깔과 비슷하고 별맛은 없지만 즙이 많다. 중간에는 구멍 같은 게 있고 그 주변에는 씨가 있다. 메론 성분. 메론은 칼로리가 낮다. 100g에 34칼로리이다. 지방 함량은 낮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영양분 함량은 높다. 과일 중 비타민 A가 제일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과일 중 하나이다. 산화방지제로 피부나 점막에 좋다. 프리레디컬에서 세포를 보호하는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고 유방암, 췌장암, 결장암 예방에 좋다. 시력에도 도움되는 과일이고 노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광반변성을 예방해준다. 메론에 함유되어 있는 칼륨은 심박수와 혈압을 컨트롤하는 데도 도움되고 심장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성분이다. 메론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C나 망가니즈는 감염이나 바이러스, 박테리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해준다. 메론이 다이어트에 좋은 이유. 메론은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다이어트에도 좋고 독소를 배출시키는데도 좋다. 메론은 이뇨제로 역할하여 해독작용뿐만 아니라 다른 장점도 많은 과일이다. 메론을 먹으면 노폐물이 신체에 쌓이지 않게 해 신체의 장기가 더 잘 기능할 수 있다. 또 메론은 90%가 수분인 과일이다. 이 과일을 먹으면 포만감으로 전체적으로 적게 먹게 된다. 또 수분이 많은 과일이 라체 저류를 예방해주고 독소가 소변으로 배출되게 한다. 메론으로 할 수 있는 해독. 다이어트 종류 매우 제한적인 식단. 다른 음식 말고 메론만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것은 딱 하루만 해야 한다. 목이 마르면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물을 마신다. 저칼로리 식단과 함께 먹기. 다른 과일이나 야채와 함께 메론을 먹는다. 이때 조리하지 않은 상태로 설탕이나 소금, 간을 하지 않는다. 이 다이어트 식단은 연달아서 5일까지는 해도 괜찮고 5일 후에는 휴식기간을 갖는다. 메론으로 만든 다이어트 스무디를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루 중 언제 먹어도 상관없다. 금식 중일 때 먹는 것을 추천하고 저녁 식사 전 오후 즈음 간식으로 마시면 저녁 식사량을 줄일 수 있다.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비타민과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 과일이다. 다음과 같은 재료가 필요하다. 메론 과육 자른 것 2컵, 바오리 사과 1개 자른 것, 키위 1개, 껍질 벗겨 자른 것, 레몬 주스 1티 얼음 1컵이나 물 2분의 1컵, 맛을 내기 위한 약간의 굴이나 스테비아. 위에 모든 재료를 믹서기에 넣고 부드럽게 될 때까지 잘 간다. 이 스무디는 150칼로리 미만이지만 포만감을 준다. 숙면에 좋은 메론 영양분이 많아 메론 스무디는 숙면에 도움된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에게 너무 좋다. 많은 사람들이 잠자다 목이 말락되는데 이 과일은 목 마른 것을 없애준다. 또 이 과일의 포만감으로 자다 배가 고파 깨는 일이 없은 것이다. 메론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증명된 것이 아니다. 이 과일 거의가 수분이고 소화에 문제되는 성분은 아주 조금 함유되어 있다. 하지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 날씨가 더운 날 메론을 냉장고에서 꺼내 아주 차가운 상태로 먹으면 신체는 온도 쇼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잘 익지 않았거나 너무 많이 익은 메론을 먹으면 위장 관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적당한 양을 먹는다면 숙면에 방해되지 않을 것이다. 위가 약한 사람은 저녁 식사 후 곧바로 먹거나 잠자기 직전에는 메론을 먹지 않는다.